한적한 서울의 한 동네. 이곳에 오늘의 머니 고수가 있다는 소식에 재빠르게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머니 고수님 맞으신가요? 아, 그 머니 고수가 바로 접니다. 저는 컴퓨터로 돈을 벌고 있어요. 컴퓨터로 돈 버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작업에 몰두하는 주인공. 언뜻 봐서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대체 컴퓨터로 돈 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위탁 판매로 돈을 벌고 있어요. 위탁 판매는 제조사의 물건을 온라인에 우리가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업체의 물건을 판매 사이트에 대신 올려주고 구매자가 그 물건을 주문했을 때 업체에게 주문서를 넣어주는 역할인 건데요. 아니 근데 업체는 자기들이 직접 팔면 되는데 왜 맡기는 거예요? 직접 제조사분들도 자기가 판매를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판매를 한다면 각자의 판매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품들을 올려주고 판매가 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많아지게 되죠. 잠시 컴퓨터 앞을 벗어나는 거 했더니 갑자기 그릇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정성스레 국까지 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곳에 나눠 담는 걸 보니 혹시 함께 식사라도 하려는 걸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세 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사진들 촬영하려고요. 상세 페이지는 뭐예요? 상세 페이지는 상품을 눌렀을 때 상품을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랑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역시 위탁 판매를 위한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새로 찍는 이유가 있나요? 위탁처가 제공하는 그런 사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셀러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제작하게 되면 조금 더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다 제작해서 새로 올리고 있어요. 직접 찍은 사진에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쏙쏙 골라 한눈에 들어오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알맞은 키워드를 뽑아 상품을 등록하면 판매 준비 완료! 주부이다 보니까 식품으로 제가 판매를 시작했고 첫 달에 제가 3천만 원의 매출을 냈어요. 그때 코로나19랑 겹치면서 식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마진율은 최소 10%에서 한 30%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10%의 마진율을 가진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이면 300만 원을 번 거죠. 선생님, 들어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좀 더 잘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잘 파는 법 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차적인 제조사랑 직접 다이렉트로 물건을 소싱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조사 리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를 시작하려면 제조사 찾는 것이 첫 번째 관문.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공략하라입니다. 내가 판매를 할 때도 내가 구매를 많이 해본 사이트에 있는 곳에 상품을 올려야 판매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매출을 일으켜보고 확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요, 트렌드를 분석하라입니다. 방송의 맛집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검색해보신 적 있죠? 만약에 이 상품을 내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쉽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위탁 판매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세 가지 팁 꼭 기억하세요. 익숙하지만은 않은 위탁 판매. 유창 씨는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 제가 처음부터 온라인에 위탁 판매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하던 유창 씨. 이걸 다 언제 팔지? 판매가 쉽지 않아 결국 재고더미에 앉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1년 동안 이거 상품 처분하고 또 이 정도로 남았어요. 그런데 위탁 판매는 이런 재고가 부담이 없이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여행을 가든지 집에서 하든지 어느 공간도 제약받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100% 추천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돈 버는 또 다른 고수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머니 고수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의 비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머니 비결은 뭐예요? 제가 지금 잠깐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마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제작진.
제작진의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컴퓨터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게임은 아는 것 같고 대체 뭐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GIF 이미지 만들고 있습니다. GIF 이미지는 멈춰있는 이미지나 글씨에 모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냥 멈춰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건데요. 비교해서 보니 확실히 GIF 이미지가 눈길을 사로잡죠? 아무래도 판매량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의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체는 판매량이 늘어 좋고 주인공은 수입이 늘어 좋다고 하는데요. 피디님도 한번 배워보실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60대 어르신분께서 이제 GIF 이미지 영상을 보시고 자신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은 제작진의 도전! 효과는 어떻게 줘요? 이 효과는 이제 미리 만들어진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누구나 쉽게 그냥 클릭만으로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 배우는 입문자라면 미리 만들어진 효과를 사용하여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효과는 어디서 찾나요? 이거는 이제 남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효과들인데요. 인터넷에 이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무료로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이제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첫 번째, 무료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세요. 도저히 독하기 어렵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 학원을 다니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골라서 GIF 이미지 만들기 시작해보세요. 선생님, 혹시 수입이 어떻게 돼요? 지금 수입은 지난달에 170만 원을 벌었고요. 이번 달은 아직 이제 중순이 넘진 않았는데 117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이유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부업으로 참 좋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결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재능 플랫폼을 이용해라. 재능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의 재능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혼자 이제 고객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재능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업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이제 작업물이 잘 나오게끔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추후에 추가적인 수정 작업이 있더라도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를 한번 찾아주시면 계속 찾아주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보여줘야 이제 고객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실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자신의 개성에 맞게 과하지 않고 이제 보기 편한 그런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환 씨가 알려주는 판매 비결 세 가지 꼭 기억했다가 활용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투리 시간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